TV입니다. 제가 덴파레가 잘 죽더라고요. 그래서 덴파레를 너무 예쁘나 연약하다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보세요. 피면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너무 활짝 펴서 꼭 질려고 하는 것처럼 느낌이 그렇지요. 처음에 지는 건줄 알고 제가 두 개를 땄거든요. 아니에요. 피는 모습이 이렇게 확 살짝 펴요. 네. 이 아이는 또 되게 아름답죠. 맨 처음에 이 아이는 제가 서비스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엄청 건조가 많이 와서 이렇게 해놓고, 예, 분갈이를 애써서 안 하려고, 요래두고 물을 이렇게 담아놓으면 지가 흡수하고 흡수하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예, 잘 말라요. 이 아이는 또그 석대 그 가람이라는 농원에 가서 5,000원에 샀어요. 믿어지시나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 아이는 7,000원인가 그래요. 예, 아직도 이게 남아 있고 이렇게 처음에 지는 아이인 줄 알고 아, 언니 저거 다 지네 이러면서. 예, 아니 진짜 그때는 지는 줄 알았어요. 집에 와서 송이를 두 개를 땄거든요. 그런데 다시 피는 아이도 이렇게 활짝 펴요. 뒤집어지듯이. 네, 이 아이들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 난원이나 하원 같은 데 가면 이름도 모르고 데려오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이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피곤하긴 피곤한가 봐요.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면 아프다기보다 뭔가를 자꾸 실수를 하잖아요. 지금 이 아이도 엎었고요. 트리플 크라운 지금 이 아이를 제가 여기다 엎었어요. 근데 정말 이거 치우기 싫어요. 격하게 치우기 싫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보실래요? 꽃대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아이가 제법 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쪽에 빗을 따라서인지 이 아이가 빼꼼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죠? 이렇게. 릴리 퍼플도 이쪽에 이렇게 앉혀놨거든요. 꽃이 져서. 볼브가 되게 가늘었었는데 살아나요. 조금 따뜻하게 방바닥에 두었거든요. 예, 네, 볼브가 많이 살아나요. 아, 어떡해요. 저거 치우기 싫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몸이 힘들어졌나 봐요. 예, 네, 그래도 다행히 확 쏟아지지는 않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 이 아이도 이제 오키드송이라고 덴파레인데, 이 아이는 5,000원에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여기가 이 부분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 와서 못 피고 죽으려나 봐 했더니 이렇게 올라와 주네요. 오, 예쁘지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또두 대가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올라와 주었거든요. 두 개죠.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그냥 이 아이는 올키드송이라는 아이예요. 네, 저쪽에 그 쿰부르툼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덴파레가 저온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덴파레를 제가 별로, 꽃이 예쁜데 너무 연약해서 마음이 아파서, 다 살고 죽으면 괜찮은데 마음이 아파서 제가 별로 덴파레를 안 좋아했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꽃이 다 적어요. 그래서 따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선물 받았던 미니 호접들 이 아이도 지금 꽃이 다 됐고요. 네, 이 아이도 꽃이 다 됐어요. 물론 주워서 버려야 되죠.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이 아이는 오렌지인데 지금까지 와서 제가 물한 번도 안 주었거든요. 물을 좀 줘야 될것 같고요. 히베키가 조금 세력을 잃어가네요. 초안해 보이시죠? 네. 원더랜드 한번 보세요. 와우. 이 아이도 자세히 보면 풀어진 곳에서 얘가 올라왔지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나올라나요? 이 아이가 여기가 꽃대가. 네, 뒤쪽에서는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덴팔에 좀 선보이려다가 또 이렇게 팔불출이 되어 가요. 네, 여기 꽃대 올라오고 있죠. 노란 장미. 노란 장미래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자꾸 이렇게 혼돈하고. 노란 호접란. 원더랜드 이쪽에 알이 점점 굵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자꾸 얘들 자랑하고 싶고요. 지금 자제하다가 덴파레가 너무 예뻐서 보이시나요? 얘도 피지만 오마이갓. 예쁘지요? 뭔가 터치가 됐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